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왜 저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또 포착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는 또한번 놀라운 장면을 포착해서 공개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지 3일 이후에 하면 되겠지는 구독자들과 힘을 합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CCTV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는 CCTV는 어떤 불법도 없이 합법적으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치르고 남양주 선관위에 찍힌 CCTV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밝혀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되겠지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화면은 빈 방에 투표함을 들고 들어옵니다. 어디로부터 들고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장소라고 추측됩니다. 다음에 선관위 직원으로 추측되는 분이 블라인드를 일단 내리고 다음에 손에 봉인지를 여러 장 뭉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봉인지 뭉치를 미루어 보면은 이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라는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이 직원들이 해왔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그다음 봉인지에 뭉치를 든 직원이 이동하면서 그리고 앞에 들어왔던 두개 이후에 또한 개의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부터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3명 내지 5명 정도 직원들이 모두 다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한 직원이 필요한 그런 펜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사전투표함에 양쪽에 사인을 하고 또 위쪽에 사인을 합니다. 4, 5명 정도가 이것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 정도 더 반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던 곳은 경기도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한 곳에 있는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회의실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겠죠.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4월 11일과 12일입니다. 현장에서 정당의 참관인들이 보는 곳에서 투표함을 닫고, 그 다음에 봉인지를 붙입니다. 봉인지를 붙이는 그런 목적은 그것을 개봉하지 못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붙여진 봉인지는 어느 누구라도 뗄 수가 없습니다. 때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인이 된 투표함은 개표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4월 15일 당일 투표가 마치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함이 도착해서 개함된 다음에 개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봉인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봉인지에 직원이 사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 선관위 직원이 사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사인한 그 투표함은 출처가 어디냐? 두 군데 가운데 하나겠죠. 하나는 아예 새로운 투표함을 만들어서 그 투표함에 만들어진 가짜 투표 용지를 투입하고 그것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 위에다가 봉인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투표함을 하나, 이 투표함 뭐 갈아치기와 같은 형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던 투표함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빼돌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빈 투표용지에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당표를 찍어서 집어 넣어가지고, 그 투표함 갈아치기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들고 들어왔는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위에다가
직원이 다시 사인하는 것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표은기,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가짜로 만든 표,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냥 빈 투표 용지에다가 특정 당을 찍어 가지고 그런 투표 용지를 투입해서 특정 당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표은기 모델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네요. 어떻게 선관위 직원이 새로 사인할 수 있는가? 또 새로 사인하는 투표함은 출처가 어딘가? 이것은 아마 상당히 제 생각에는 파장이 클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앞으로 남양주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 선거 관련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은 이 아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시시비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선관위 직원이 봉인지 위에다 사인을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참여한 정당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인을 하고 이미 봉합이 된 투표함은 개표소에 가기 전까지는 일체 손을 대서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폭발력이 있는 그런 CCTV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함, 새로 들고 간 투표함은 어디서 왔냐에, 누가 만드는 거냐에, 원래 있던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든 거냐, 예, 아주 큰 사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런 개표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번 건은 정말 제가 볼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 사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